예순둘. 사랑은 싱거움에서 짙음으로 나아가요. 앞서는 짙다가 뒤로 갈수록 싱거우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잊나니 위엄은 엄함에서 너그러움으로 나아가야 앞서는 너그럽다가 뒤로 갈수록 엄하면 사람들이 그 혹독함을 원망하나니 은은 의 자담이 농이라 의 자담이 농이라 선농 후담자면 인망 기해니 위는 의 자음이 관이라 의 자음이 관이라 선관 후 엄자면 인원 기호기니 인원 기호기니 그 이게 강분장의 그 주된 그 부분은 그 주제어는 위의 문장은 맨 처음 은과 맨 끝에 있는 해예요. 은해. 그리고 이 아래 문장은 맨 앞에 있는 위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혹이에요. 이게 이 주제어예요. 그래서 은해,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여기에 보면 자담이농 자엄이 이 관이 나와요. 어미관.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여기 바뀌어 있지만 뭐 설명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그 요거의 이 자 어디에서 이 어디에요? 그래서 요 이는 지나 같아요. 이럴지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단박한 데서 시작하여 농후한 곳으로 이른다. 또 여기에는 자관이염 관대한 것으로부터 엄한 데에 이른다. 거꾸로 예. 엄한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대한 데 예. 이런 이제 그런 방식의 그 것이죠. 자 먼저 은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그 은원 그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은이죠.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의 이 그 지난번에도 전 시간에도 우리 그거 나왔었죠. 이 그 마땅할 당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땅할 의자 그리고
그 또 그 이제 이 아 요자요? 이거는 다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영어의 머스트와 같다. 요, 뭐, 꼭 뭐, 뭐 하기를 요구한다? 이, 그래서 이 요, 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요, 요, 위, 당. 당은 뭐, 마땅할 당 자니까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왜? 이것도 마땅하러 있잖아요. 마땅히 뭐. 그래서 이 이런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꼭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그 그 자체로는 그렇죠. 마땅하다, 마땅하다. 뭐뭐 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영어식으로 보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맑은 데서 시작하여 이 그 엷은 데서 시작해서 농 두꺼운 데로 짙은 데로 옅은 데서 시작해서 짙은 데로 나아가야만 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 요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농 후담자면 만약에 그러지 않고 먼저는 굉장히 사랑이 짙어. 그리고 뒤에 갈수록 점점 얇아지면 선농 후담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만 기해요. 사람들이 그게 은혜로운 것인 것을 막 잊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뭐 제가 무엇을 갖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처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갈수록.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보면, 이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자면, 원망상이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로서 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공기나 물이나 햇볕처럼 그렇게 좀 무한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건 점점 얇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도타워지는 쪽으로 그렇게 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 위험은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하냐면 자음이 가네요. 처음에는 엄하게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그렇게 이 좀 느슨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콱콱 그 쩜매듯이 했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관 후엄자면 만약에 처음에는 이렇게 너그럽다가 뒤에 갈수록 굉장히 엄해지면 그러면 인원 기옥이에요.
남들이 원망해요. 뭐를? 그것이 너무나 혹독하다고, 지나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주 잘 안 느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정말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끔 그렇게 짓게 나가야 되고, 우염이라는 건 처음에는 칼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말하자면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야 이건 뭐 그 굉장히 그 뭐 어머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좀 너그러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은 의 자담이 농이라. 의 자담이 농이라. 선농 후 담자면. 선농 후 담자면. 인망 기해니. 인망 기해니. 위는. 위는. 의 자음이 관이라. 의 자음이 관이라. 선관 후 엄자면. 선관 후 엄자면. 선관 후 엄자면. 인원 기호기니. 인원 기호기니. 예. 그 침복시 한번 읽고 풀어 보시죠. 은은 의 자단 이농이라. 은혜로운 사랑은 처음에는 여태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짙은 쪽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선농 후담자면 먼저 짙게 하고 뒤에 차차로 여태게 하면 인만 기해니 사람들이 그 은혜로움을 잊는 것이니 위는 의 자음이 이 관이라 위엄은 엄하게 시작을 해서 차츰 너그럽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관 후엄자는 처음에 먼저 너그럽게 하다가 점점 나중에 갈수록 엄하게 하면은 인원 기혹이니 사람들이 그것을 혹독하게 여기서 원망을 하게 되니 이게 그 우리 그 노자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 예를 들었던 후주 세종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하죠. 이 그 젊어서 그 좀 이른 시기에는 좀 상당히 법 적용이 엄격하고 그랬는데 그 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너그러워졌다고. 그래서 아주 후주 세종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기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의 혹 이 부분에 관한 이 부분은 그 후주 세종 같은 분이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초기에는 엄했었는데 말기에 갈수록 좀 너그러워진 그런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은 이 국왕제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인데 되게 이 대통령들이 보면은 이 처음에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엄격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죠. 이게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제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취임했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관둘 때 주로 돼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 이게 자기 몸이 거꾸로가 돼가지고 이 자기네들 욕심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죠. 새벽에 내리던 비, 아침엔 진눈깨비로, 한낮엔 눈으로 내려 하늘의 변화 정녕 알 수 없어.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 인간들을 알 수 없다는 푸념일까 체념일까 절망일까 몰라. 하늘 외면하는데 어찌 우릴 알려 하겠는가. 한치 앞도 안 보려는 저들의 행태, 보이는 것도 눈 가리고 야옹하는 교회, 언론, 경찰, 검찰, 국정원, 청와대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봐. 김국환의 타타타 들려주고 싶은가 봐. 너희들이 우리를 모르는데 우린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겠느냐. 한치 사실도 다 아니라고 말하는 너희가 모를 수밖에 없지 않냐. 다 안다면 너희들 신상에 아무래도 재미없지. 예, 이게 그 이 지금 이게 써진 게 그 박근혜 정권 그 초기 그런 건데 이제 그 전반기죠.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뭐 이 그 매스컴에서 그 이렇게 이 많이들 특히 그 야당에서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 그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해간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지금 있는 언론, 경찰, 검찰, 국정원, 청와대, 뭐, 교회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런 쪽들을 보면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재인 정권 출범해가지고 지금 5%나 그렇게 이 개혁했을까? 제가 보기에 예, 5%도 진짜 많이 봐요. 5%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들고 이게 보면은 이 조금 전에 우리 읽은 것처럼 좀 엄격해야 돼요. 예, 초기에. 이게. 하여튼 이 그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한심해서 날씨도 그런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자, 그 다음 또 해볼까요? 좀 표시해 보시죠. 63. 이를 깨하는 사람은 몸을 일 밖에 두어야 이해의 실정을 다해 일을 맡은 사람은 몸을 일 안에 두어야 이해의 근심을 잊어. 의사자는 신제 사회라야 의 실 리해지 정이요. 의실 리해지 정이요. 임사자는
신거 사중이라야. 신거 사중이라야. 당망 리해지려라. 당망 리해지려라.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그 의논하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을 그 함부리도 좋고, 또 하나는 임사자,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 그 일의 담당자. 그래서 이 의사자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고, 임사자는 그 일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곳을 지금 이렇게 이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진짜 이 그 최근 남은 그 보면 볼수록 진짜 대단해요. 그 사고의 그것이요. 의사자, 일을 의논하는 이들은 일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일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신제사회라. 자기 몸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일 밖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일 밖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신. 아래도 나오죠? 당망?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의자, 마땅할 의자, 마땅할 당자, 또 그 중요하다고 하는 요자, 뭐뭐 해야만 한다는 요자.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냐면,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하냐면 실 다 해야 된다. 어떤 걸? 이해지정. 이롭느냐 해롭느냐 하는 그 정실을 의실 그 마땅히 다 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임사자는 우리가 그 일을 갖다가 이 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짐을 지는 것이 임이에요. 임무? 어떤 일을 짐진 사람이에요. 그 짐진 거죠. 그래서 임사자, 어떤 일을 갖다가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제 곧 사중에 자기 몸을 그 일 속에 두어야, 일을 맡은 사람이 일 속에 두어야죠. 놀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하면은 지금 그 우리가 의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신제사회해야 돼. 그 자기가 그것을 의논하려면 자기 몸은 그 일 바깥에 둘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것이 이롭느냐 해롭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둘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훈수를 많이 두는데, 그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보다 이상급 우위라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두고 있는 바둑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의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더 자기의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보다 훨씬 몇 수 더 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아주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사당, 그 의사당에 근무한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논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 대해 이해관계에서. 그런데
그 대개 보면 그 안 그렇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 권성동이 그 강원랜드 염동여린이 그 밖에도 또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법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 그런데 권성동 씨가 그렇게 법사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적을 해줬어요. 또 임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 빠져 있어야 돼. 그 일을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일을 못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이로운지 하로운지 그거 쳐다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맡은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그렇게 지금 아주 잘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자는 신제 사회라야 의실 리해지 정이요. 의실 리해지 정이요. 임사자는 신거 사중이라야 당망 리해지려라. 당망 리해지려라. 네, 종교 씨 읽고 해석해 보시죠. 의사자는 신제 사에라야. 어떤 일을 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그 일 밖에다 두어야 하고, 의 신리해 지정이요. 이해의 실정을 다하여야 하며, 마땅히 다하여야 하며, 임사자는 신거사중이라야.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몸을 둠에 있어서 그 안에 두어야 하고, 당망리에 지려라. 이해의 그 근심을 마땅히 잊어버려야 한다. 제가 처음에 조금 잘못한 거를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사자는 그 일 밖에 두어야만 이렇게 된다. 또 일을 맡은 사람 일 가운데 자기 몸을 던져야 그 이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잘 하셨습니다. 예, 또 읽어보실까요? 계룡산에 오르기도 해요. 높은 봉우리에 서면 도심이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시커먼 먼지 속에 쌓인 티끌이랄까? 매연 먼지 너머로 까마귀 떼 치어 날아다녀요. 제주랑 거제에 가기도 해요. 해일이 밀려온 곳에 간 적이 있어요. 뒤없는 파도, 포말로서 부서진 물거품이랄까? 파도가 쓸어간 자리엔 해추더미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유적 답사 다니기도 해요. 폐사지의 고즈넉한 정경이 마음에 들어 좋아해요. 덧없는 무상, 흔적 없이 그림자 떨군다 할까? 고승은 간대 없이 제 그림자 늘어뜨린 나그네는 방황해요. 모두 벗어버렸 티끌이야, 물거품이야, 그림자야. 다 떨쳐버렸 학연, 혈연이야,